아스에서 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오늘부터는 제다의 전설 스카이소드를 해볼까 하는데 오프닝이 엄청 길었죠. 홍 같은 경우는 앞부분을 좀 기억을 했었는데 이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열심히 손을 흔들었던 기억은 나네요. 비행할 때 스냅을 줘야 빨라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기억이 안 나니까 스킵은 안 하고 있고요. 그나저나 오프닝 엄청 길어요.
제다인 것 같습니다. 오, 드디어 주인공 링크가 보이네요. 기록이 없어서 스킵이 안 되는 것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. 저장 파일을 닫지 못하니 웬 페리칸 같은 애가 편지를 던지고 가네요. 드디어 게임이 시작됐고요. 발견했습니다. 딱히 방 안에 쓸모있는 건 없어 보이고 스태미너 시스템이 있나 보네요. 1층 문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. 지도를 좀 볼까요? 뭐 되는 게 없네. 그거가 샤토 해봐. 일단 밖으로 나왔습니다. 안 돼요. 저장을 하려면 새 동상을 써야 되는 겁니다. 뭐 대박할 게 있다지만 무시했고요. 남아 목표는 여기인 것 같은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 보네요.
있으려나? 2층은 잠겨 있다더니 진짜 잠겨 있네. 스태미나 열매 체력이 아니라 스태미나를 회복시켜주는 것 같은데. 어, 위로 올라왔어요. 또 이벤트 영상이네요. 아무것도 안 되는. 하고 싶은 욕구가 미친 듯이 있는데 안 넘어가요. 황혼하다가 와서 그런가? 너무 안 어울리네. 재단해요. 안 어울린다고 하기보다는 매치가 안 된다. 아니 뭐 바람의 텍트. 어, 옷은 이쁘네. 로 선택했습니다. 아무튼 다른 시리즈도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. 넘어가기도 하고요. 눈이 좀 무섭게 생긴 V자 눈썹을 가시지. 가지. 근데 제다의 아버지는 하이라의 왕이 2분 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졸음이 오네. 하잖아, 저장을 하려면 중간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플레이. 진행이 걸림이 될까봐 걱정되네요. 지금까지는 그 황혼의 전 황혼의 공주 같은 경우나 다른 거는 그때그때 저장을 했었는데. 오오.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화 중입니다. 드디어 새를 타러 가나 본데요.
왠지 누가 가둬놓은 것 같은데. 새를 구하러 가는 게 처음 미션일 것 같대는. 거의 축축성인 거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모르겠지만 굳이 안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나갈게요. 어? 교장님. 이쁜 줄 알았는데 얘가 2층이네요. 예상은 벗어나지 않네요. 끝날 것 같아요. 기절을 빈대. 기절하진 않네요.
빼기 좋아야 합니다. 일반 참가자가 아무튼 여기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가 있으니까 매달려 뛰기. 그렇죠. 열심히 힘들었던 기억이 집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. 오! 황탕 뛰어내릴 때는 바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에이! 뮤지, 피치탑, 쇼핑몰, 여신사. 뮤지 쪽이 좀 수상한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할게요. 길막 못 지나갈 것 같습니다. 고속 하나가 안 보이네요. 왠지 칼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 보이는 동굴인데 이렇게 이벤트가 나오는 걸 보니 처음 있나 봅니다. 고르기는 택도 없네요. 소지품에 칼이 없으니 칼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위기가 떨어지네. 칼은 뭐 아껴가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. 저기 다리를 이용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거든요. 쇼핑몰인가? 계속 왔겠다. 이런 건 어른들한테 고자질해요.
뭔가 빨리 해결될 것 같으니 교장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쓸데없는 얘기만 하네요. 칼레 놔라. 이거 뭐 쇼핑몰 가서 사야 되는 건가요? 여기 좀 문도 열려있네요. 여기가 쇼핑몰인 것 같은데. 이제 보니까 안 열었네요. 저기 누군지 모르겠지만 칼을 주려나 봅니다. 검도장으로 들어가서 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쪽 방에 있다고 하네요. 오, 신기해라. 전혀 쓸모없는? 손을 대고 있었더니 칼을 대고 있어요. 뭐 아무튼 규칙은 깨라고 있네요. 수상한 게 올라왔는데 저기 힌트를 제공하는 돌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모를 때 보면 되니까 지금은 새를 구하러 가겠습니다. 오프닝 영상이랑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됐어요.
이제 세례관 폭파로 대회에 출전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구하러 가서 해보겠습니다. 입구를 열었고요. 별 박쥐가 있다더니 진짜 박쥐가 있네.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라 몰랐다고 해야 되나? 눈치를 보셨는데 하트가 3개가 아니네요. 6개. 하트도 풀로 되어있고 신기합니다. 아, 또 대화로 식량을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. 뭔가 또 이벤트가 오네. 새를 구했습니다. 좋은가 보네요. 이벤트만 끝나면 저장을 하고 끝낼 생각입니다. 뛰어내리세요. 1도 없는데 뛰어내리네요. 하지만 버튼을 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? 죽을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.
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